어서오세요. 1500만 반려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 우리집입니다. 다시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여기서 연기를 시켜가지고 멋있게 좀 잡아봤는데 저스럽게 좀 해볼까요? 아무도 없나요 여기?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모델 정혁이라고 합니다. 자, 우리집은 어떤 거냐? 사람도 반려동물도 우리집에서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아낌없이 도와드리는 펫테리어 프로그램입니다. 반려동물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, 이게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분은요, 서비스하면 뭐겠습니까? 서비스하면 정역! 정역하면 뭐겠습니까? 바로 서비스인데,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돌잡이 때 서비스를 잡았어요. 아무도 없나요 여기? 반려인으로서 본인의 별점을 매긴다면? 일단은 저도 약간 좀 부족한 집사로서 한 3.5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. 확실한 테스트로 3.5점이 맞는지 정확하게 3.5점 밑에면은 전 바로 여기서 은퇴하겠습니다. 아, 이 컨시어지 서비스요. 컨시어지 서비스인가요? 응원했다고 포스. 아, 이제 촬영 들어간 지 15분 됐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좀 긴장이 되는데. 컨시어지 능력 평가. 노래 나온다, 노래 나.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견종을 맞히십시오. 다시 한번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중형에서 대형견 사이인 것 같은데 정답 시바견입니다. 비글입니다. 아, 이런. 이거 어떻게 맞춰요? 아, 이건 진돗개입니다. 골든 리트리버입니다. 저 근데 죄송한데 대놓고 그냥 빵점을 매기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거죠? 네, 다음 주세요. 네. 약간 좀 겁이 없는 친구예요. 까부는 친구인데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어요? 근데 이거 뭐라고 이렇게 집중한 거지? 진짜 맞춰보고 싶거든요? 아, 이거 말티즈? 미니어처 닥스훈트입니다. 잠깐만, 닥스훈트도 아니고 미니어처 닥스훈트요? 혹시 죄송한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가나요? 네 번째. 이거 치와와. 포메라니아입니다. 두 번째 문제. 무슨 맛 변식인지 맞추십시오. 죄송한데 제가 무슨 개입니까? 나쁜 사람들 아니야. 일단 맡아볼게요. 맛있는 냄새 나긴 하네. 크레아틴의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소고기입니다.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. 정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준비되어 있는.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하지. 세 번째 문제. 반려견이 볼 수 있는 컬러 두 가지를 고르십시오. 저 이거 근데 아는데. 노란색, 파란색. 노란색, 파란색. 맞죠? 정답. 맞죠? 이거 나 좀 잘한 것 같은데? 좀 잘 좀 편집해 주세요. 멋있게. 반려견이 볼 수 있는 컬러 두 가지를 고르십시오. 저 이거 근데 아는데. 뭐요? 노란색, 파란색. 맞죠? 네, 그럼 계속해서 고양이 영역. 아, 그럼요. 네, 주세요.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져 무엇인지 맞히십시오. 갖다 주십시오.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져보고 맞춰보세요. 이거 너무 쉬운데? 이거는 큰 멸치잖아. 근데 앞에가 좀 기네. 우리 철수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? 정답은? 잠깐만요, 기다려보세요. 이 정도의 멸치는 없거든요? 사이즈가 잠깐만. 힌트 드릴까요? 네네. 힌트는 두 글자예요. 멸치요? 빙어입니다. 죄송한데 빙어입니다를 놀리면서 하실 거예요? 열빙어입니다, 열빙어. 열빙어? 아, 맞아, 이거. 그 작은 빙어잖아. 그치, 빙어는 요만하지. 잠깐만요, 혹시 죄송한데 피디님 빙어 낚시 안 가보셨어요? 빙어가 요만해가지고 한입거리인데 열빙어라서 사이즈가 큰 거거든요. 피디님도 틀렸고 저도 틀린 거잖아요. 그쵸. 0.5점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0.5점으로 그럼 가겠습니다. 아니,
감사합니다. 잘 넘어오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확실히 근데 좀 고양이 거니까 제가 좀 많이 알죠. 멸치요. 빙어입니다. 많은 분들이 무튼 지금 사연을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분으로 하겠습니다. 써니 다혜님이 보내주셨고요. 저희 부부가 감자 신발하는 웰시코기 두 마리를 키우다가 얼마 전 2개월 막내까지 데려와 다섯 가족이 되었어요. 세 마리를 키우시네요. 세 마리 모두 거실이 주생활 공간이라 어느새 반려견들이 장악해버린 지 오래. 거실을 따로 또 같이 각자 영역도 만들고 함께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이 없을까요? 그러면은 이분이랑 혹시 뭐 지금 혹시 연락이 좀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우리 집의 첫 주인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또 사연을 보고 제가 이렇게 또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은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좀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약간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써니라입니다. 세 마리. 아, 세 마리. 키우고요. 아, 네, 그래요? 첫째는 웰시코기 감자라는 아이고요. 네. 둘째는 같은 종이에요. 웰시코기 아, 네. 심바. 네. 심바. 막내는 폼스키. 햄페 3개월. 아, 3개월. 혹시 저희가 좀 약간 그 바꿔드릴 수 있는 그 거실 좀 약간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네. 아, 네, 잠시만요. 네, 저희 거실을. 네네. 채광이 좋네요. 남향인가요? 네? 집이 남향인가요? 채광이 좋아가지고요. 파주예요, 파주. 아니, 파주에 그 집이 뭐 이제 남서향, 뭐 동향 이런 게 있듯이. 저희는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미니멀하게 조그만한 이렇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신발랑 감자랑 같이 이렇게 미트에서 같이 하는 게 조금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편하게 같이 지내고 싶어요. 편하게 있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사연은 접수가 된 것 같고요. 이 컨시어지 서비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주인님의 집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우리 집에서는 사실 사연을 이 꼬리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. 사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들의 일상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아이 증상 체크라든지 밥 추천이라든지 또 질병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초보 집사님들은 이게 되게 좋은 어플인 것 같아가지고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써니다혜님의 사연 신청을 제가 잘 받았고요. 사실 이 사연은 저 혼자 하기에는 좀 약간 벅찬 게 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. 제 뒤에 바로 다 있다고요. 아무도 없나요, 여기? 이름은 저희 컨시어지 어벤져스 팀이거든요. 전문가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또로로로로. 자, 비대면이라 다 아이패드로 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컨시어지 마스터 정혁입니다.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혜원입니다. 굳이 아이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보다는 네네. 같은 공간에 나란히 놔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같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얼마든지. 아, 이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인테리어 제품들이 어디 있어요? 아, 이거 다 애견용품이에요? 오. 공간이라고 했으면 보통 공간을 침대나 아니면 본인의 약간 그 베드 같은 거를 좀 필요로 하는 거죠, 우리 친구들이. 사실 지금 좀 약간 덥지 않습니까? 여름이라서 웰시코기가 되고 내가 폼스키가 돼가지고 약간 좀 더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요 이제 웰시코기 두 마리가 있고 이제 폼스키 좀 작은 친구가 있는데 사이즈를 혹시 구매를 한다면은 어떤 걸 좀 구매를 해야 될까요? 얘는 이제 베개랑 패드랑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. 아, 그러네. 이거 못 참지. 이거 애기들이 이러고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를 혹시 구매를 한다면은 어떤 걸 좀 미디움 사이즈, 요 사이즈. 요 사이즈가? 아, 그래요?
근데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코기들의 색깔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코기들의 갈색 흰색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런 컬러톤인 것 같기도 해요. 느낌이 좋은 제품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오케이 고! 다 살 수 있겠다 여기 있는 거.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. OX. X. 아니 O. 좀 짭짜름한 거 먹을 때만 따라오고 단 거 먹을 때는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철수야 고마워. 고양이의 영구치 개수는 21개이다. 잠깐 계산을 좀 해보면은 아 아닌 거 같아. X. X입니다. 왜라고 또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? 왜요? 21개면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. 고양이는 보통 머리를 통과하면 어느 공간에서도 통과될 수가 있다. 5입니다. 정답 5.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진동이 울렸어가지고 12개나 달려졌어.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심플한 거랑 시원한 그런 걸 추천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거 하나. 그러면은 적당한 가격이 맞겠죠? 남은 금액을 저 주시나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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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런 좋은 데서 살고 계시는구만. 여러분들, 드디어 제가 디자이너님한테 소식을 듣고 일단은 완료가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빨리 찾아왔습니다. 사실 저희 주인님께서도 사실 인테리어를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해요. 한번은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인테리어를 보려고 하는데 인사 좀 할까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 캠페. 안녕. 너무 귀엽다. 어우 안녕. 어우 아유 어우 아유 아유 어우 어우 그렇지. 어우 예뻐라. 이 친구가 누구죠? 신바. 신바. 감자야. 감자. 아 진짜 이쁘다 너. 일단은 반갑습니다. 이렇게 화상통화로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어우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. 우리 또 남편분이신가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. 영어로 대화해야 되나요? 그럼 최대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호우 힘들어요. 자 그러면은 최대한 좀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 기대돼요. 아 그래요? 혹시 남편분도 혹시 크리스 자 어떻게 될지 잘 보겠습니다. 오! 이거지 이거 소파 위치를 바꾸면서 아이들이랑 좀 약간 마주보고 아이컨택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줘봤어요. 그렇지만 뭔가 서로가 이제 공간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의뢰하신 내용 중에 따로 또 같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좀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. 감자나 신바 같은 경우에만 매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템페가 또 실망할 수가 있어. 또 싫어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다가 우리 템페용. 템페용으로 애기용. 아이들이 이런 쿠션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목이 좀 여기 이쪽 라인이 좀 더워가지고 여기 좀 차갑게 하는 걸 좋아해서. 사실 웰시코기 다리가 짧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스태퍼 같은 것들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벌써 마음에 들어합니다. 벌써 마음에 들어해요. Very, very comfortable. 네? Very aesthetic. 네? Very nice. 아. 너무 이렇게 깔끔해져서 너무. 네네. 좋다고. 아. 근데 디자이너님께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안에 팻 드라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친구들이 들어가면은 드라이가 아주 깔끔하게 되는. 그러니까요. 최대한 미니멀리즘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친구들의 약간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어떠신 것 같아요?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것도 재밌고 네네. 저희만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애들도 편할 거고 우리 애들도 되게 편할 것 같아서 확실히 뭔가 따로 또 같이 있는 느낌이 좀 드나요? 네. 우리 주인님들께서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또 반려견들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? 저희 최첨단 시스템 바로 우리말 번역기 뱅뱅이 번역기를 준비했습니다. 오케이 신바 번역 플리즈 신바
와, 이거 정확하다. 이런 환경을 내가 주신다는 게 아,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별점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? 여기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굉장히 떨립니다. 아, 네네네. 아, 그 참고로 별 두 개 이하는 다시 반품이에요. 모든 거 다시 가져갈 거예요. 어, 좀 일단 좀 제 이 배지 역할 좀 많이 만져주시거든요? 예. 어, 지금 계속 뭔가 아파. 어, 바닥을 찔렀어요. 뭐 첫 때부터 이렇게 별 다섯 개를 주시면은 너무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. 화이팅. 뭐 저희가 지금 만들어줬던 공간들을 꼬리로 계속 그나마 좀 남겨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행복한 반려동물 라이프를 위한 우리 집. 다음 변신도 기대해 주세요. 우리 집으로 가자. It's al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.